안녕하세요. 선별과 가요 배우기 열 번째 시간입니다.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? 네, 어제까지 휴일이었죠.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 같네요. 토, 일, 월. 오늘 화요일인데. 자, 오늘은 한승기 씨의 연인이라는 곡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이 곡은 1999년도에 발표됐는데 크게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서 듣지는 못했는데 근래 색소폰 하는 분들한테 많이 네, 알려져서 이 한승기 씨가 우리 엘프의 대표 가수이기도 하시죠. 이분들이 강원도 출신, 강원도 강릉 쪽에 사시는 분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 노래 참 잘하시고 성품도 좋으세요. 가끔 그 행사 때 네, 가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아 이분이 참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. 그래서 성품만 좋은 게 아니라 노래도 잘하시는구나. 노래를 잘하는 분이 또 성품도 좋구나 이런 것을. 자, 이 곡이 발라드이기 때문에요. 네, 이건 트로트는 아니죠. 근데 뭐 또 이런 곡들을 또 이렇게 뭐 새로운 장르 트로트 옛날에는 뭐 가요, 뭐 발라드 뭐 이러더니 요즘은 세미 트롯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. 그냥 뭐 이렇게 장르는 바뀌는 거니까. 네.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네, 발라드라 다 우리가 늘 배웠듯이 3자 써 있죠. 3자 3연음. 뚜뚜, 뚜두두두, 뚜뚜. 약간의, 네. 레가더 통기네를 통기는 약간, 네, 쳐줘야 돼요. 네, 왜냐면 단어가 또 있기 때문에, 단어. 이 부분, 네, 단어. 다 이렇게. 그래서 그걸 안 하시면, 굉장히 뭐 좀 부정확하죠, 연주가. 자,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오브리카토라는 게 있어요. 오브리카토, 뭐, 예, 장식음. 옛날에는 이랬어요. 오브리 밴드라는 것도 있었어요. 왜냐면 어디 뭐 이렇게 융업소 가면, 무슨 노래 해줘? 그러면 요즘 기타로 막 하시고 뭐, 바로 연주 나가라. 그래서 그걸 오브리 밴드라 그랬어요. 근데 그 오브리카토라 그래가지고, 여기 부분 두 줄 중에서 밑에 줄을 오브리카토라고 써있죠. 오브리카토, 오브리카토. 예, 근데 뭐, 네, 이게 오브리카토라기보다는, 그, 뭐, 반주로, 반주 있는 걸 그려놓으셨기 때문에, 약간 우리가 만들어서, 네, 우리가 다시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우리가, 반음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, 레샵에서, 이것도 있지만, 이런 것도 있죠.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세 가지로 썼죠. 그렇죠? 근데 이거는 네, 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왜? 네. 그 공부를 좀 많이 오브리카토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반음 스케일 요거는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요런 거는 안 하셨을 거예요. 여기 보면은 예, 미, 파, 레샵, 미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. 근데 이거를 굉장히 예, 해달라고 그러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굉장히 많이 써요. 발라드 이런 가요에서 자, 첫 쪽에 라두 조금 바꿔서 불었죠. 라라라라 그냥 우리가 아는 거 지난번까지 공부하신 거는 손샵에서 올라갔죠. 근데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오브리카트가 나왔죠. 이렇게 되지만 이건 뭐냐면 라를 먼저 잡고 솔샵 잡고
다시 라를 잡은 거예요. 느낌이 틀릴 거예요. 그죠? 자. 느낌이 좀 틀리죠? 근데 이 오브리카트를 예, 뭐 한 음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걸 많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예, 여러분하고 같이 배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. 이겁니다. 미, 파, 레샵에서 올라가 다시 그 부분이 저쪽에 있는 네. 이 밤 그 부분을 라 솔샵 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원래 솔샵에서 라로 올라갈 걸 하나 더 만들었죠. 연주인들은 이렇게 해서 연주도 한답니다. 자,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제가 이 곡을 네, 끝까지 연주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나머지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Sure, 저거 정확히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. 노래하듯이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 연인이었습니다.